두려워하던 일이 현실이 됐어. 케인, 아이비, 그리고 도깨비단의 초코와 캔디가 어둠의 그림자들과 한편이 돼버렸지 뭐야. 그자들의 목적은 여섯 대의 레전드 메카니멀을 모아서 최강의 에너지를 손에 넣고 이 세계를 무너뜨리는 거지.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도록 반드시 막아내겠어. 그리고 꼭 케인과 친구들을 원래대로 되돌려 놓을 거야. 부탁해 에반, 내게 힘을 빌려줘. 내게 맡겨줘. 메카니멀 고! 도깨비단의 대장 초코. 이봐, 셰프, 프리버디, 괜찮아? 뭐 필요한 건 없어? 셰프, 프리버디! 오빠, 너무 불쌍해. 당장 구해주고 싶지만, 그랬다가는 우리 메카니멀들이 무슨 짓을 당할지 몰라. 우린 이제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걱정 마. 너희는 그냥 평소처럼 지내면 돼. 도깨비단의 대장인 나만 믿어. 저기 찬아, 메카니멀들을 지켜내겠다고 했잖아. 무슨 계획이라도 있어? 계획? 블랙미러 놈들은 계속해서 공격해올 거야. 트윈 메카니멀들이 숨겨진 힘을 깨워줬다곤 해도 어둠의 메카니멀들은 엄청난 힘을 지녔어. 응! 우리는 여기서 더 이상 지면 안 돼! 우선 이 상황에서 벗어날 구체적인 대책을 세워야 해. 이러다 진짜 깔리겠어! 그만하라고! 메카니멀 훈련이야! 훈련을 해서 더욱더 강해지는 거지! 훈련? 어디서 하려고? 딱 좋은 장소가 있어! 우와, 굉장한걸? 도깨비단이 만든 메카니멀 전용 훈련장이야. 도깨비단은 그 후로 이곳에 오지 않은 모양이야. 케인과 아이비를 위해 내린 결정이었겠지. 그렇긴 하지만 그것 말고 다른 방법이 있지 않았을까? 그게 어떤 방법인지 나도 잘 모르겠지만 말이야. 찬아. 그때 억지로라도 도깨비단이 못 가게 막아야 했어. 찬이가 기운이 없어 보이네. 그러게. 미안, 기다렸지? 여기 진짜 대단하다. 정말 그렇지? 열심히 하면 메카니멀들과 호흡은 문제 없을 거야. 뭐해, 코비? 야, 너 괜찮아? 너희들 지금 뭐 하는 거야? 괜찮아. 좋았어. 훈련을 시작하자. 어? 와, 대단한데? 진짜 굉장하다 이거. 우리는 강해질 거야. 강해져서 블랙미러를 이기고 실프와 프리버디를, 아니 메카니멀들의 평화를 반드시 되찾겠어.
그런데 며칠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레전드 메카니멀을 한 대도 못 뺏었군. 제가 다시 한번 시도해보죠. 아니, 이번엔 특별히 도깨비단을 보내도록 하지. 네? 그 애들의 마음은 아직 어둠에 물들지 않았어. 여기에 있는 이유도 다 너와 아이비를 위해서지. 정말 기특하지 않나?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건 좀 더 강하고 위대한 어둠의 힘이다. 약한 자는 필요 없대. 망설이고 있는 그 애들을 어둠의 길로 이끌어줘야지. 안 그런가, 케인? 초코, 캔디? 이 메카니멀로 에반을 빼앗아 와라. 얘는 푸카토냐. 숨겨진 힘이 깨어나 다섯 개의 어빌리티를 사용할 수 있어. 오빠... 잘 부탁한다. 이봐, 정말로 갈 거야? 갈 거야. 갈 거라고? 나 찬에게. 그래, 찬이한테. 에반을 빼앗을 테냐? 그래, 빼앗을 거야. 그러니까 그만 얘기해. 레전드 메카니멀을 빼앗으면 찬이랑 친구들하고 다시 예전처럼 지낼 수 없을 거야. 그건 나도 알아. 하지만 어쩔 수가 없잖아. 나도 사실은... 잠깐, 너희들! 다 관두고 이대로 도망치고 싶단 생각을 하는 건 아니겠지? 야! 역시, 고든님이 걱정하신 대로구나. 야! 걱정 마라. 야! 아프잖아! 오빠! 너도 똑같이! 야! 괜찮아? 오빠! 어? 이게 뭐야? 나도! 아, 뭐냐고! 어둠의 표시다. 만일 둘 중 하나라도 블랙미러를 배신한다면 칠흑 같은 어둠이 너희를 삼켜버릴 거다. 캬! 뭐라고? 이, 말도 안 돼. 그런 게 어딨어! 이런... 지워지지가 않잖아! 야! 오빠 괜찮아? 너희가 지금처럼 블랙미러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우리 말을 잘 듣는다면 아무 문제도 없을 거다. 이제 나찬을 상대하는 수밖에 없겠네. 알겠어. 오빠가 다쳤어. 푸카토, 잠깐만 예전 기지에 들릴 수 있게 해줘. 치료하고 싶어. 부탁이야. 어쩔 수 없군. 빨리 끝내라. 캬. 어? 찬아. 어? 초코, 캔디! 여기서 뭐해? 아, 멋대로 사용해서 미안. 실은 조금 전까지 이곳에서 다 함께 메카니멀 훈련을 했거든. 뭐, 훈련? 도깨비단의 훈련장 덕분에 짧은 시간 동안 실력이 부쩍 늘었다면서 다들 좋아했어. 모두 다 여기서 훈련을? 어? 둘 다 괜찮은 거야? 마침 잘 됐다. 우리가 너희 도깨비단 걱정을 얼마나 했는지 알아? 어? 그러니까. 어? 아파. 걔네.
저놈, 저 메카니멀은? 어, 어둠의 메카니멀이야. 조커, 방금 무슨 생각했나? 너의 쓸데없는 생각 때문에 캔디가 어둠의 힘에 사로잡힐 뻔했다. 캔디!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소중한 네 동생이 어둠에 사로잡힐 거다. 얘들아, 캔디를 부탁해. 알았다. 찬아, 우리는 에반을 빼앗으러 왔어. 뭐라고? 순순히 내줄 거라고는 생각 안 해. 나와 겨루자, 나찬! 에반 형님! 형님이 나설 필요는 없어요. 제가 맡을게요. 아니, 내가 상대하지. 내가 할게. 내가 상대하겠어. 아니, 찬아. 그래, 에반. 우리 같이 싸우자. 좋아. 하지만 약속해줘. 내가 이기면 다시 돌아오는 거야. 상황 파악이 안 되나? 야! 오빠. 초코, 가서 해치우고 와라. 야! 걱정하지 마. 셋업 메카! 에반! 내게 맡겨줘! 메카니멀 고! 아!
아니야, 잊어서 쳐놔. 도깨비단은 더 이상 연습생이 아니라 어엿한 정식 테이머란 사실을. 난 케인님과 아이비님을 내버려둘 수 없어. 두 사람을 좋아하니까 절대 배신 못한다고. 땅이여 갈라져라! 맨테인 플로우! 빠샤! 대단하군. 단숨에 끝장을 내자! 하이퍼 어빌리티! 우박이여 떨어져라! 행위의 스노우! 하이퍼 어빌리티! 번개처럼 빠르게! 슈퍼 대쉬! 이거 좀 위험한데요? 힘내세요! 자, 이걸로 마무리다! 초코! 어? 정말로 케인을 걱정한다면 결코 사악한 어둠의 힘에 의지하면 안 돼! 하지만 우리에겐 이것밖에 방법이 없어! 다른 방법이 있을 거야! 나도 아직 확실한 방법을 찾아낸 건 아니야. 하지만 난 너의 그런 얼굴을 보고서 그냥 내버려 둘 순 없어. 좋아하는 사람들 곁에 있는데도 계속 울 것 같은 얼굴을 하고 있잖아. 너도 캔디도. 초코, 아이비랑 케인을 우리와 같이 구해내자. 모두 힘을 합쳐서! 오빠! 친구들끼리 싸우는 거 싫어! 아니야, 아니야! 거짓말! 거짓말이야! 좋았어, 빼앗자! 에반을 빼앗는 거야, 오빠! 캔디... 내주겠어, 나찬! 파이널! 하이퍼 어빌리티! 마구 쪼아라! 붙으라! 패킹! 파이널 하이퍼 어빌리티! 얼음의 칼! 리자드 소드! 덤벼라! 캔디야! 어서 끝을 내버려! 카톤! 막았어! 지금이야, 에반! 가라! 마셔! 알았어! 초코가 블랙미러를 배신하면 어둠의 표시가 캔디를 삼켜버릴 거다. 아마 온몸이 찢어질 듯 고통스러울걸. 야! 뭐? 이런. 그렇게 된 거였구나. 시키는 대로 안 하면 어둠으로 물들이겠다고 한 건가요? 무슨 짓을? 넌 찬이랑 함께가 캔디. 뭐? 오빠! 싫어! 찬아! 어? 알았어! 이봐, 이봐, 진심이냐? 정말로 캔디가 배신하게 놔둘 거냐고! 캬! 아플 텐데 이렇게 버티는구나. 자, 다시 돌아가서 캔디를 무슨 짓이야?
와이프 같은 초코는 우리 도깨비단의 대장이다. 입 다물고 대장 말에 따르라고. 오빠. 없어졌어. 오빠. 오빠. 용케 지금까지 버텼군. 조금 감탄했다. 레전드 메카니멀도 빼앗지 못한 데다 캔디까지 놓아주다니. 쓸모없는 녀석, 이대로 어둠 속으로 사라져라. 그만두세요! 조커! 조커는 우리 친구입니다. 아직도 그런 눈을 할 수 있다니. 재밌군, 너희 인간들은. 정말 재밌어. 조커. 케인님. 잘 참아냈구나. 잘했어. 먼저 카드를 던져. 셋업 메카드. 그리고 메카니멀을 던지는 거야. 메카니멀 고! 그럼 다양한 어빌리티를 써서 배틀할 수 있어. 카드는 많이 연결할수록 강해져. 4장을 연결할 때는 하이퍼 어빌리티를 외치고 5장이면 파이널 하이퍼 어빌리티를 외쳐. 아직 힘이 깨어나지 않았다면 3장 연결할 때 파이널 어빌리티를 외치라고. 배틀의 흐름을 알겠지? 그럼 우리와 배틀하자! 이런 곳에 블랙미러의 기지가 있었다니! 그리고 우리의 목적은 메카니멀을 손에 넣는 거지. 배틀이다가 아니란 말이다. 그런데 다들 메카니멀에 대해 까맣게 잊어버린 마당에 굳이 얼굴을 숨길 필요가 있을까? 평소엔 귀찮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곁에 없으니까 허전하다. 레드홀의 신비의 가면대장 등장! 마시아 메카드 다음 이야기! 가면 속에 숨겨진 얼굴! 메카니멀 고! 플라이하이 저 넓은 우주 끝까지 우리는 해낼 수 있어. We can do it! 플라이하이 이제 너의 꿈을 펼쳐봐. 감춰두었던